계절이라고 하죠. 독서의 계절을 맞아 아침 저녁으로 성경 읽기에 더욱 힘써 보는 건 어떨까요? 2020년 10월 셋째 주 주영 영상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주일 예배는 물론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그리고 현장 예배에 힘써 주세요. 4층 만나홀은 계속해서 예배 장소로 사용됩니다. 큐티 하셨나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경건 생활도 습관이 필요합니다. 큐티는 우리가 경건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큐티는 날마다 해야겠죠? 지난주에는 청장년 온라인 목장 나눔 댓글 이벤트가 있었죠?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찬송과 존귀 모든 영광 모든 능력. 이번 이벤트를 통해 앞으로도 목장 보고에 댓글 많이 써주실 거죠? 댓글 하나하나가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연결해주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이번 주도 홈페이지에 목장 보고 잊지 마시고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자, 그럼 어느 목장에서 수상을 했을까요? 바로 이분들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회식 쿠폰으로 목원과 함께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이번 주 꽃꽂이는 이주환 청년과 한건호 어린이가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들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지난주 예배 모습은 어땠을까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에 함께 슬퍼하는 자들이 모인 이곳은 지향입니다.